답도 없다 진짜. 블리트 달복에 모바일 스타트. 이펙트라서 기대가 안 되는데. 이나 먹을 걸. 아이 탐색 사고 싶은데. 그래도 역시 태양계 모형이. 태양계 모형 안에 탐색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미친 재구성만 들어있네. 아 제발 꺼줘. 활용 쓸 때 있나? 이런 유익한 카드를 힘 포션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아껴도 쓸데가 없다. 아끼 똥이라기보단 그냥 똥. 굳이 필요가 없어서 안 하기. 아, 그럴 수도 있지. 서울주의 도갈판도라. 맞아요, 8장이다. 잘 떴다. 서울주의 2장. 불 이펙트야 뭐 하려고 하지마. 그냥 자, 불 가서 다 그냥. 보스까지 가면 알아서 할 테니까 자. 냉정함 아니면 안 넣고 싶은데. 생기장벽 정도는 괜찮다. 기억하기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지. 산불 도가리 확실히 절긴 하네. 이게 디펙트가 맞나? 아, 공격 포션만 나와.
유물만 좀 좋은 거 먹으면 이미 좋은 거 먹었네. 생강 냉강 표창 드로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등폭? 파워가 별로 없는데 차라리 메아리를 쓰는 게 나을 듯 없지만 그렘린 리더가 아무리 게임을 잘해봤자 이펙트를 상대하기엔 그것은 로봇이라기엔 너무나도 강력했다. 미라 손까지. 아, 드로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홀로그램은 참기가 힘드네. 아이, 서지 왜 이렇게 일을 잘함? 이런 이걸 만든 이펙트의 수치다. 뭐가 제일 필요 없지? 아지직이 낼 필요 없겠네.
아이. 힘 포션? 보스방에만 오면 힘 포션을 먹는 그 로봇. 능력 올리는 미친 로봇. 또 분열. 편향이 맞겠지? 써지 두 개니까. 써써 편. 100배터리 있으면 이제 저 턴에 컴파일 드라이버 잡혀도 무장 뽑을 수 있고. 이거 디펙터 아니죠? 캐릭 언제 바꾸셔서요? 운이 없다가 운 몰아주네. 이펙트 너무 어렵다 진짜. 왜 이렇게 어렵지? 나 이건 이펙트가 아니라 퍼펙트 에어. 미라 손인데 어랄 할만하지 않나? 이제 파워 안 나옴. 파워밴. 번개 고체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전류 타격으로 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울 게 없네. 도나 키고 포션이나 싸먹자. 합하기 일찍 나오는 건 좋은데 할 게 없네. 재활용. 방열판 나오면 재활용 훌륭한데 없잖아.
전기 두 번. 이펙트 너무 센데 너프 먹겠는데. 너프해라 그냥. 반짝에 못 받게. 요거는 좀 위험한 전투긴 한데 알약이 있으니까 그냥 알약이란다. 요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 디펙트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디펙트를 본 자는 아무도 없었다. 저거 좀 쳐. 이 백자는 너프하고 베노삼은 버프예요. 밸런스 마세도 채 챌런스 막 아이러니인가. 대박소. 예 쓰레기. 진짜 디펙트 설계 결함있다. 이게 같은 덱이야? 이펙트는 이게 문제야. 밸류 뻥튀기 하려면은 덱에 이것저것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말려. 혹시 뭐 이게 아까 구세수옥이한테 두드려 맞던 덱이랑 똑같은 덱인데 이게 이렇게 말리는 게 이렇게 말리는 게 액트 3까지나 괜찮지. 액트 4에서 이렇게 말리면 바로 응급실감. 드로우만 바뀌었을 뿐인데 드로우만 됨. 드로우만 됨. 다른 캐릭들도 드로우만 됨이긴 한데 캐릭 4개 중에는 디펙트가 아무래도 덱이 제일 두꺼우니까.
업가 지원자 다당한. 어? 세방이다. 세버? 땅. 진짜 미라수는 안 줄거임? 레오 나오면 집나요? 안 집을 것 같아. 소창 있고 전타 있고 아닌가? 집나? 집는 게 나을지도? 근데 딜이 모자란 게 아니라 방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파. 방열판. 방열판 입만 오면 방열판 님 와도 근데 뭐 못할 것 같은데. 34장 중에 방열판 뽑기 게임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 마도사가 지금 딜 체크해줬는데 내 턴에 500딜 정도면은 입장 잡기에 살짝 모자랄 수 있겠네. 임장전에서는 방어도도 더 올려야 되니까 볶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안녕 세상 악인데. 근데 넣기 싫다. 열쇠 먹자. 여기서 자야 할 수도 있으니까. 가방. 호비 혼돈. 그냥 액트4에서 포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마을판 나올 수도 있고. 역시 먹벌레야. 굉장하다.
4강 와야 되나? 심장 잡을 때 약화 걸려있고 안 걸려있고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아. 여기 서트로는 나쁘지 않네요. 대기 성장이 되나? 그냥 돌리면 되지. 와, 버퍼가 2댄박은 건당 호도 키울까? 허봉 이렇게 할까? 아까 어디 갔어? 돌? 이게 아까 그 고생하던 덱이랑 똑같은 덱이라니. 여접이랑 안동 수고. 아까야. 아니 왜 이렇게 센? 일진 모자 란 디펙트. 하지만 여기는 오철 처리장. 과연 나는 신이다. 이게 장치로 만들어진 신. 누가 고설인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어? 오나킨 보람 있네. 항열판 맨 밑에 서박혀 있진 않겠지. 상식적으로. 클리어 88. 클리어 90. 91.
보리 있는 거는 희망참. 정말 강한 녀석이었다고 놀리기. 껍질 미리깐 창방 온도 깔끔. 진짜 세네. 근데 아까는 왜 그랬어? 어? 아비. 순이다. 파워를 어디에 썼어야 했는데. 암튼 연타는 도리로 나올 수 있고. 언제나 그랬지. 언제나 안 그랬나. 과연? 과연이고 나발이고. 너무 강했다. 너무 강했다. 심장이 힘든 상대였다. 부지는 있어도 몰락은 없디. 몰락은 없디. 이렇게 계산이 써야만 깰 수 있는 캐릭인가? 공짜 요정 사서. 떡거리 사서. 완놈.
완넘.